공황 장애예요? 아, 그게 대체 무슨 병입니까? 강한 심리적 압박이나 그 스트레스가 매우 심할 경우 나타나는 정신과적 증상입니다. 평상시엔 괜찮다가도 한번 발작이 되면은 호흡이 가쁘고 불안하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. 그러다 결국 공황 발작으로 쓰러지기까지 하고요.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지금 마음이 병들었다 그 말입니까? 환자분께서는 이 병에 대해서 진작부터 알고 계셨는데 가족분들은 전혀 모르셨나요? 몰랐어요. 아무것도 몰랐어요. 우리 앞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증세를 보인 적이 없어요. 혼자서 고민이 많으셨겠네요. 진작부터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계속 복용해 오셨습니다. 그만 좀 해, 엄마. 내 인생이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. 엄마가 시시콜콜 이래라 저래라 아이 다루듯 하니까 내가 아파. 내가 아프다고. 나 여기가 아파. 심장이 죽을 것 같아. 나 가슴이 답답해, 엄마.